노래 알아서 그게 했지. 자스터가. 아, 멀리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어, 굉장히 미인이시네. 어, 어, 안녕하세요. 미남이세요. 아, 누구세요? 아, 근데 아, 저기 뭐야. 아. 살이 많이 찌긴 했네. 어, 어, 이게 많이 찐 거야. 어, 이게 많이 찐 거예요? 몇 살이시죠? 저 서른. 아, 30살. 어, 30살. 일단은 성격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성격 좋다는 하니 어, 좋습니다. 좋고 일단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1시간.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홀딩이의 또 친한 동생인데 이게 밤중에 이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아, 예, 어제 오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의리로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런 자리에 또 어, 왔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 형님 시청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송에 또 될 수가 있는 부분 게스트 아니겠습니까? 아유, 네. 박수 한번 볼게요. 네. 아유, 사랑합니다.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없어요. 어, 없어. 어, 왜 없어요? 어,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그러게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오늘 이 밤에 만약에 나간다 하면 난리가 나겠죠. 네, 어, 그죠. 저도 없습니다. 어, 어 일단은 우리 저 우리 다행이다 오늘. 다행이지. 저 우리 백군님 저 인사 한번 우리 홀리 동생이기 때문에 네. 어,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저는 요 저 방송 하고 저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어, 저 한 번 더. 우리 또 옆구리 동생 또 김덕구. 어, 옆구리 동생 김덕구. 아, 들었다. 어, 덕구, 덕구 동생. 본명은 김동아이고. 나이도 이야기 해줘요. 37세. 아, 37세. 아, 왔었네. 그래서 이름이 김동아입니다. 어, 누구 닮았냐면 약간 저. 제 그 소주 광고에 나온 사람 닮았는데 어? 그 이름 뭐지? 신민아! 어, 예. 어 신민아 어. 느낌 어, 좀 있어요 신나. 형님들 신민아 느낌 있고 폰은 눈치 옆에 지가 앉았네 라고 하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또 진행 저 그럼 옆에 앉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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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이쪽에 오시고 제가 그러면 어차피 어차피 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형님들. 눈치 없이 제가 앉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휴대폰 하나 주세요. 제가 채팅창입니다.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신민아 누구 닮았다고 많이 들으세요? 아빠 닮았어요. 아빠? 아유. 아유 아빠가 또 잘생기셨는 모양이네. 아. 인터넷 방송이 처음 나오시죠? 네. 예? 네. 처음 아, 나오시죠. 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방귀오빠 부산아빠님. 아, 박이 오빠가 어, 홀딩이가 부산에 왔다 하길래 의리로 아유 여자가 이 밤에 이 밤에서 봐도 이거 오기가 쉽지 않아. 이거 왜냐하면 또 길도 깜깜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또 어, 도로도 많이 얼어 있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근데 어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의리입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잘 살았네요. 어, 잘 살았어. 깔끔하게 살았죠 저는. 깔끔하게. 형님 막 친하십니까? 어, 친하죠. 아, 친하니까 오죠. 어, 좀 달리 보이지. 네? 여기 앞에 아래 들어가시면 화장실 있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 안에 또 굉장히 또 따뜻해요. 따뜻하게 다 데펴놨으니까 예, 오늘 뭐 방송 편안하게 조금 말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예. 아, 또 이 한 잔 예. 빨리 들어가야 이게 또 또 출항이 좀 어떻게 되신데요? 소주 한 병? 아 소주 한 병이요? 어, 많이 싸다고 들었는데? 그래, 그래. 어, 소주 소주 주량이 많이 세다고 들었는데 감정이라고 얘기해줘야 또 뭐 그 그래도 오늘 좀 조명이 캠판이 너무 좀 아쉽네요 솔직히. 예 형님들 좀 약간 좀 빨갛게 나오죠 그죠? 아 좀 빨갛게 나오는데 아 조금 너무 아쉽네 이게. 어 너무 아쉽네 이게 좀 빨갛게 나온다는 게 글램핑이다 보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어 뭐 어떻게 뭐 연상을 많이 만났나요? 이제 연하를 많이 만났나요? 연하랑 공감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연아 연하를 만난 적이 없다. 네. 연하를 아, 많이 만나본 적은 없다. 한 번도. 어 연상. 그럼 연상은 몇 살까지? 띠동갑. 만나봤다고 이제 띠동갑을. 어 그럼 연상 띠동갑이면 몇 살? 40 몇 살? 42살. 아 42살까지. 어 서른 살이니까. 어 일단 이래 되면 우리 방에 우리 또 시청자 형님들 중에서 40 몇 살짜리 기분 또 풍발기가 됩니다. 예? 예, 10세끼들, 어, 나도 그럼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어, 기대감을 또, 어, 좋지. 바로바로 형님. 예, 형님. 바로바로 형님, 말씀 더 주십시오. 캐릭터 어떻게 되세요? 저 A형. 어, A형. 어, A형 여자. A형 여자들은 남자친구하고 싸우면은 항상 그 옷을 다 가위로 다 찢고, 뭐, 어? 어, 그러잖아. 사주고 다 돌려달라고. 어, 그런 타입이에요? 어. 어, 맞네요. 맞아. A형 여자들이 어, 그래 헤어질 때 되면 이제 어. 저 뭐야 어어 어?
어, 뭐 사준 옷들 다 짜, 가위로 다 자른다든가 어. 겨울 잠바를 반팔로 만든다든가 어. 어, 자기가 사준 걸 다 돌려달라고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있고. 그리고 또 좀 헌신적이지 또 저 A형 여자들이 보면 남자 일편 단심에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좀 어 그정인들 그리고 어, A형 여자들 어 진짜 맞는 거 같은데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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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형 여자들도 집착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어, 이 남자가 내 남자다면은 어, 올인하는 스타일이죠 A형 여자들 어 추구하는 남자 혈형 있나요? 저요? 네네 아니요 혈형 안 믿어 아 혈형 안 믿는다 오 혈액형은 안 믿는다. 그럼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 어,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 네.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이 새끼는 최악이었다 하는 뭐 그런 남자 있나요? 진짜 이 새끼는 최악이다 진짜. 냄새 나는 남자? 아 뭐 어떤 냄새인가요? 힘냄새. 네네 힘냄새라든가. 몸에서 풍기는 채취? 아 채취. 아. 어, 누님님. 누님님. 옆에 떨어져 나는데 저는 좀 담배를 좀 많이 피워가지고 담배가 좀 나는데 예, 저는 뭐 담배를 좀 많이 핍니다. 이 방송 생각 때문에 좀 담배를 좀 많이 피는데 아, 옆에 아웃이라는데 저 괜찮아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뭐, 우리 덕구는 뭐 냄새 안 나지. 덕구 이제 앞으로 향수 많이 뿌리고 다니겠네. 아, 향수 있는 거 좀 써야겠다. 이제. 아, 그래, 그래. 좀, 취소, 취약 있죠. 어, 네, 취약 있어. 어, 근데 그 남자 만났던 남자 중에 냄새가 좀 많이 난 그 뭐 에피소드 썰 같은 거 있나요? 냄새 나는 남자 한 번 못 만나봤어. 어 근데 어떻게 그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제 냄새 나는 남자. 그냥 냄새 나는 사람 있잖아. 한 번씩 그냥. 어, 아, 예. 아, 아, 만나보진 않았는데 그냥 냄새 나는 사람. 그냥 얼굴 보면 냄새 나기 생겼다. 저 냄새 나기 생겼나요? 얘들아 근데 이 시간에 이 양산까지 이 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아. 얘들아 오늘 같은 이런 방송은 진짜. 너희들 진짜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 지금 1800명 보고 있는데 12시에 1800명 보고 너무 많지. 내가 지금 서버 전체 1등일 거야 지금. 어 맞지. 어 맞지. 서버 전체에서 제일 많이 볼 거야 진짜.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까 저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안 봤고 저 아까 저 혼자 볼 때는 500명 봤거든요. 저 혼자 봐서 500명 봤는데 같이 오시면서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지금. 그 정도 파워가 있는 겁니다. 아 실례자 무슨 일 하세요? 저 재택근무. 예?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하면은 집에서. 재택근무 뭐 전화 받고 이런 거? 네. 어떤 분류세요? 그 말하면 안 된다 해서. 아, 어. 뭐 혹시 불법 있는 거예요? 아니, 불법 아니에요. 보시 피싱 이런 거 아니죠? 예? 사람들이 흔히 아는 그런 것들하고. 그냥 사람들이 흔히 아는. 아, 사람들이 흔히 아는 거. 흔히 아는 그런 거. 근데 딱 입사할 때 계약서 쓰거든요. 무슨 일 하는지 말하지 말라. 아, 말하지 말라. 약간 CIA 같은 약간 비밀 요원 비슷하게 그렇네요. 스파이 비슷하니. 어, 계약서에서 이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방송에 어, 말을 못 하는데 마지막 만난 남자가 몇 살, 뭐 몇 년 전이에요? 올해. 어, 얼마나 만나셨어요? 아, 1년 6개월. 근데 왜 헤어지셨어요? 차였죠. 어? 예? 차였죠. 왜? 신세균에 예? 뭔 도라지를 차였다는 거예요? 어, 차유 때 잠깐만 뭔 차유 때 뭔지 됐어요? 집착했어요? 맞네 예? 진짜 어 집착을 좀 했구나 아, 심하게 해가지고 어 근데 A형 여자들은 그래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잖아? 그러면 정말 이 사람한테 대한 애착이 존나 세죠 그래서 나 A형 여자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난 A 플러스 여자도 막 2 플러스도 만나봤어. 예, 우리 유 회장님 집착이 있답니다. 집착이. 아 집착할 수 예, 있죠. 집착이 있답니다. 이상형도 있나요? 이상형. 이상형이요? 네네. 어, 연예인이라든가 내가 좀 추구하는 남자 좀 이상형이라든가. 말 잘 듣는. 아 어, 진짜 집착이네. 진짜 집착이네. 어? 말 잘 듣는. 어, 말 잘 듣는 남자. 어? 구속 당하는 약간 어 택 같은 남자 약간 듣고 지금 하는 말씀 드리긴 그런데 제가 진짜 집착하는 거 좋아합니다 집착 패티지가 있어요 집착 패티지가 그리고 말 진짜 잘 듣습니다 아, 얼굴은요? 네. 얼굴은 이런 스타일의 말 잘 듣는 남자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저 얼굴은 진짜 안 보는 거 어 진짜 안 보는데 말 잘 듣고 오로지 헌신적인 남자 어, 네, 좀. 아니, 솔직히 저 얼굴 아예 안 보진 않잖아, 솔직히 사람이. 아, 몇 개월 전부터 안 보기로 했어요. 아, 몇 개월 전부터. 아, 원래 봤는데 안 보기로 했다고. 어. 저 구속 받고 막 이렇게 막 관심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말도 엄청 잘 듣습니다. 말은 너무 많이 들어 탈이다 내가. 나이가 37이고 저는 38. 어, 저 홀딩이랑 또 친구입니다.
친구 저는 이제 방송을 이제 한 8년차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홀딩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방송 해봐라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지네요. 너무 영광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별명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실명 오프라인이 좀 그렇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오늘 계속 신민아 아니 살 지금 찌긴 쪘어요. 제가 봐도 지금 많이 쪘는데 네네. 살 빠졌을 때는 지금도 이쁜데 내가 봤을 때 지금도 미인이세요. 근데 살 빠졌을 때는 더 진짜 뭐 얼굴이 이목구비가 확실하네. 뭐 열받으면 뭐 족 같은 거 그러면 우리 형님들 저 자 형님들 그러면 미나로 갈게요. 미나 신민아 신민아로 갈게요. 신민아 좋습니다. 채팅창에 우리 뭐 많이 올라오고 하지만은 미나로 갈게요. 미나 신민아로 갈게요. 미나로 갈게요. 신민아 네 미나 아 우리 묘탱이 우리 묘회장님 협조 좀 해주세요. 저 앞으로 여자 게스트들 데리고 나와서 방송 많이 할 겁니다. 예,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무리표 치시고 하면 저 진짜 오늘 진짜 오늘 조망할 수도 있으니까 조망하십시오. 예? 아마 방송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형님들이 잘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또 예, 좀 도와주십시오. 미나로 갈게요. 미나 별명은 미나로 갈 테니까 형님들도 채팅에 미나 궁금한 거 있으면 미나 쳐주세요. 아시겠죠? 네네. 심장이 왜 빨리 뛰지? 유회장님 너무 영혼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와, 왜 이렇게 이뻐 이러는데. 오. 야, 힘을 주고 있는 게 뭐야? 예, 모자라면 내일 저희가 고기 또 사드릴게요. 고기 좋아하시면. 예. 아, 고기. 좋아하세요? 아, 이거 말해 뭐야. 살아나서 완전 살아나서. 한 1kg 먹으면. 예전에, 예전에 같이 그 있을 때 먹으면. 예쁘다. 분위기 좋은데요? 아, 술, 술 죽이기가 다이벌 술 좀 받으려고 그러면 더. 다 막. 야, 소주 이빨 따라던데. 오, 다 먹었어. 지금 3분의 1 남았다. 3분의 1? 뭘. 아니, 잘 마신다. 우리 누구 장가 갈 수도 있다. 잘하면 씨발라. 우리만 믿어 부대. 씹새끼더라. 어? 결론 나는 이 모양 입고 됐지만 개새끼더라. 집착하는 스타일 좋아하고 개새끼야. 집착하는 거 받아주는 스타일 좋았다잖아. 개새끼더라. 정말 잘 만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형님들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말 잘 듣습니다. 여자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마라. 씨발. 부끄럽소 보이게. 오늘 좀 강해 나왔어. 나는 시청자도 시청자가 제일 중요하다. 렉스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형들이 키키 많이 웃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니 만약에 세상에 남자가 하나 둘 세 명이 있어. 근데 한 명을 찍어야 돼. 저는 솔직히 만경 오빠죠. 의리라고야. 의리가 아니라. 근데 솔직히 생긴 거나 이런 건 아닐 거야. 근데 왜냐면 같이 있으면서 내가 이 동생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걸 보여준 게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신뢰 신뢰도가 더 그런 거 진짜 제가 본 남자 중에서 만경 오빠는 진짜 탑이에요 진짜. 탑 안에 든다고요? 어떤 탑인가요? 어떤 탑 기준이? 이거 뭐든지 모든 분량이 총각이에요 총각인데 일단은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착해요. 착하고 때가 묻지 않았어. 그리고 여자들한테 뭔가 약간 훈련 받는 스타일 좋아하고 아까 옆에 저 글램핑 저 하는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편히 주무세요. 제가 앞에서 아침 올 때까지 개처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자를 보호하는 스타일이라. 남자가 전화를 하고 용통을 하면 꺼지라는데 추가 옵션이 있다면 다 들어볼게요. 처음에 말 잘 들으면 좀 그래요. 아 처음부터 진짜 존나 어렵네. 아 처음부터 너무 공부랑 덮밥이다. 오빠가 사실 얘한테 좀 숙이고 있었다. 오늘 처음 봤지? 오빠가 사실 새끼 별로 안 좋다. 문신 있는 남자 상관없나? 요즘에 다 그냥 오빠는 전신인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있다. 얼굴도 안 했어. 아 문성신 하셨구나. 오나 버스 줄까? 오빠가 지금 비둘기 옷을 대학생처럼 입고 있지만은 심장 만져봤지 좀 전에 동동 뛰는 거 여자만은 설레서 뛰는 게 아니야. 흥분한 뛴다. 어떤 타이밍에 여자를 때릴까? 약간 할아버지 전함이 김자 길자 태자 쓰십니다. 그 밑에 사상. 우리 집이 또 사상입니다. 좀 전에 언제 칼 들어갈 줄 몰라요. 이거 도박 오빠한테 이사 안 해서 의자 봐봐. 박력. 호감도가 또 올라가네. 오빠가 지금 형님들 모시고 있어서 오빠가 많이 지금 발톱 감추는 거다. 돈 있으면
나 어디 사왔노 임마. 이거 니낀데. 이거 주레. 조마디꺼가 조마디치킨이다. 주레, 주레 같으면 형님들 잡치면 주레 부치소. 어, 그 기운, 어, 그 기운 받았는 것 같으면 출소해갖고 나가고 먹는 게 이제 부산인데. 아, 예, 주레 이제 수감자들이 주레 부산에 또 주레 부치소라고 있거든요. 주레 부치소에 출소해가지고 안에서 제일 뭐 먹고 싶냐면 치킨 먹고 싶다거든. 그래 나오면 닭이 어쩐지 통이 크네, 닭이 크네. 제가 주례 부치소 옆에 살고. 어 그래요, 주례 부치소 옆에. 아 부치소 옆에. 기운 안 좋은데 그러네. 안 좋기 때문에. 기운 좋은 대로 이사를. 저기 막이 좀 편해요. 어나 남자 그 그럼 저기 언니 이렇게 좀 다녀보셨어요? 그렇지. 남자 친구를? 어? 아 아는 사람. 아 가진 않았지만은 언제든지 징역 갈 수 있는 남자 또 만날 수가 있다. 아 진짜가. 오빠 그래도 저 자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되지? 땡충이님께서 180만 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땡충이 감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자가 타는 게 뭐 여자 타는 차 뭐 저 뭐가 있나요? 저 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혹시 에코 쓰는 거 아니죠? 네. 에코스 차 못 타신대요. 아 저 소울. 어 소울. 오빠 비싼 거 타. 오빠 그날에 탄다. 야, 오, 듣고야. 나 그거 못 봤는데 한 번. 듣고 아, 프라이드 몰라요? 아, 요즘에 한 번도 못 봤다고. 한 번도 못 봤다. 나 그 20대 때 보고. 듣고야, 이 여자 아니다. 이 여자 아니야. 서울 탔다잖아. 예. 서울에 짐 존나 많이 실리거든. 아, 맞습니다. 싸워, 뭐 같이 살다가 싸우자. 예. 짐 다 실어가 짐 나간다. 어, 왜 제가 나가요? 나가봐야지. 오! 오! 아니, 말이 같이 살다가 남자하고 싸웠어. 그럼 집에 나가. 먼저 나갔을 때 아니면 쫓아내는 스타일. 가라. 가라. 맞지. 여자가 까오가 있지. 까오가 있지. 맞지. 나 방송 첫 방송인데 잘하네. 우리 바람 형님께서 미나님 주량이 어떠시냐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주량이. 주량이. 소주 한 병이요.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솔직하게. 아니 내가 봤을 땐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는 한 병이라 생각하는데 네네.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네. 까오 먹는 건데 자기는 아직 세하다 보진 않았다. 민여분 오고 계신가요? 왔잖아요. 예, 왔잖아. 아 이렇게 매기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따 보니까 좀 신났어요. 와 이렇게 매기는구나. 와. 이거 아니 미인인데 왜? 근데 오빠랑 솔직히 이야기할게 민아야. 니는 뭐 오빠가 만약에 뭐 조각이다. 조각인데 내가 예전에 만나잖아. 니는 약간 세컨드지. 니는 본처로 들어올 수는 없네 보니까. 본처로 얼굴이 이쁜 많아. 나도 받아준 마음 없어요. 약간 세컨드? 세드? 너 내가 세컨드라고? 아니 오빠는 띄워줄 필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뭐라고 내 두 번째라고? 이 새끼. 퍼스트, 세컨드. 세컨드.